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치러질 예정인 서울과 부산 지역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 당의 기척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당헌 규정에도 되어 있는데 이걸 바꿔서 서울과 부산시장 아주 큰 지자체 시장 두 군데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말을 바꿔서 지금 후보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고성군수 재보선 그 지원 유세 때 한 말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이 녹화된 게 있어서 지금 많은 사이트에서 또 인터넷에서 이 영상이 지금 퍼날라지고 있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한 말, 말하자면 그 당시에 후보가 한 말과 지금 상황이 너무 다 다르다. 그래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낙연 대표는 지난 29일 의원총회에서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다라고 하면서 당헌 개정과 내년 재보궐 공천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후보 공천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 이 투표는 오는 1일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 당원 투표는 기존 공천 배제 당헌은 그대로 두면서 전당원의 투표로 공천 여부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한 줄을 추가하는 당헌 개정의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자,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한다. 이에 찬성하시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내년 선거가 이번에 도입되는 공천 배제의 예외에 해당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질문에 앞서서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와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2021년 재보선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라는 말을 붙여서 당원들의 찬성 투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원칙대로 하면은 후보를 안 내야 되는데 지금 이 당원 규정에 대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투표를 통해서 이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새누리당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가 치러졌는데 새누리당은 후보를 내리 말았어야 하는데 무책임하게 또 후보를 내고 표를 달라고 한다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내용 우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에 김경수 의원 함께 자리에 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바람에 치러지게 된 선거입니다. 이 재선거하는데 예산만 수십억 됩니다. 우리 고성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그랬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우리 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 당 기척 사유로 치러지게 된 그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이 책임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여기 고성에서 무책임하게 또다시 후보 내놓고 또 결집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고성 국민들 우습게 여기면서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성 국민들께서 표로서 확실하게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자, 고성 국민들이 새누리당이 고성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낸다면 서울시민들과 부산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죠. 당헌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당시 문 대통령은 유세에서
새누리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 것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도 더불어민주당의 귀책 사주입니다. 지금 문재인 당시의 대표 말이라면 또 이 선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력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있고 지금 이 논란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아유 상습범인 것 같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 문 대통령은 2015년 대표 재직 시절 재보선 후보 공천 배제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은 단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 해당 선거국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당헌 96조 2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헌을 만들어놔 놓고 지금 다시 여기에 후보를 내려고 하고 그 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 당원 투표라는 아주 이상한 제도를 가져와서 그걸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투표한다고 해서 전 당원에게 물었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자, 야권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공천하는 것과 관련해서 내로남불, 비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정의당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에 응급한 책임은 잘못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후보를 낸다는 게 책임이면 그럼 당신들의 당헌 당규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것이었느냐라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밝혔습니다. 자,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원피스를 입고 와서 한때 주목을 받았던 젊은 국회의원입니다. 이 비례대표 후보로 왔던 류호정 의원도 20대인데요. 공당의 도리를 언급한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해서 회개한 말이다. 회개하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는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비겁한 결정을 당원 몫으로 남겼으니 민주당은 비겁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적극 옹호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의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권력형 성범죄는 무공천의 중대한 사유가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 중대한 사유가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무공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지금 김영춘 사무총장이 바로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말 바꾸기 또는 책임 전가 뭐 이런 거를 아주 대표 브랜드처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대통령처럼 대통령부터 이렇게 말 바꾸기를 아주 습관처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라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조국 추미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로남불, 조로남불, 추로남불 이렇게 비웃음을 샀고 있는데도 문제는 이들이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또는 아주 잘못했다고 그런 뭐 사과도 하지 않는 이런 풍토가 되어버린 게 지금 대한민국의 아주 이상한 정치 문화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진영 싸움을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아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만 지금 아주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부터 하고 있는 말 바꾸기, 내로남불, 이거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 정치가, 민주주의가, 법치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